자, 우리 사회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온기를 불어넣고 또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알려드리는 시간, 바로 가치를 판매하는 소중한 기업 소개하는 가판대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역 텃밭을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언니네 텃밭 박저목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언니네 텃밭에서 박저목입니다. 네, 언니네 텃밭 박저목 대표님, 박저목 언니님 이렇게 불러도 되겠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언니네 텃밭이 어떤 곳이죠? 언니네 텃밭은 여성 농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입니다. 아, 네. 예. 직접 뭐 기존의 농업에, 네. 농업에서 여성 농민은 소외되어 왔고요. 네네. 농업 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데도 남성 위주로 농산물을 출하하면서 무급 노동자 대접을 받았거든요. 네네. 또 이제 농촌이 금화되고 기화된 농업에서 여성 농민의 정기한 손익이 가는 노동은 당연시 되면서도 쓸 자리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생태적이라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네네. 이렇게 농업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며 대안적인 농업으로 마음을 알아주는 대안시장을 개척해 나가고자 언니 텃밭 온라인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뭐 열심히. 처음에는 텃밭 좀 더 소개할게요. 네. 처음에는 텃밭에서 제철에 나는 각종 채소로나 가공물을 이제 제철 꾸러미 형태로만 판매하다가 네. 점차 여러 이제 농산물도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 네. 자, 뭐 이렇게 대규모로 막 비료, 농약 막 쓰는 게 아니라 텃밭에 사다 보니까 좀 다양할 것도 같은데 이 네. 다양한 텃밭에서 생산된 그런 식물들 여러 가지 저 채소들 생산자랑 네. 어떻게 연결해서 구매하거나 또 유통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제철꾸러미 회원으로 등록하면 아, 네. 네, 제철꾸러미 회원을 가입을 하게 되면 소비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제철꾸러미도 되고 요즘에는 1인 가구 많다 보니 1인 가구 네. 1인 가구 1인 꾸러미 제식꾸러미를 받게 되고요. 네. 장터 회원으로 등록하면 그때그때 올라오는 농산물을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종의 뭐 구독 경제네요. 이렇게 회원으로 등록해두면 제철 꾸러미 네. 또 1인 가족 네. 1인 가구 꾸러미 이런 게 있다고요. 앞서 네. 소개할 꾸러미까지도 있어요. 네, 앞서 소개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상호가 언니네 텃밭이잖아요. 네. 그 여성 농업 노동자들 혹은 여성 농민들이 노동의 가치도 조금 소외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산자나 이런 관련된 분들이 다 언니들, 여성분들이신가요? 네, 여성분들이고 거진 다 농촌에 계시는 네네. 고령의 여성 농민들입니다. 아, 네. 아, 이 새로운 플랫폼 때문에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뭐 어머니, 할머니 이런 분들도 뭔가 지금 또 새로운 기회, 경제적인 그런 소득 같은 것도 갖게 되신 거네요. 네네. 네. 자, 다른 곳들도 이런 뭐 이제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언니네 텃밭만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언니의 특징을 보면 언니의 텃밭 사실 정식 명칭은 네. 여성 농민 생산자 협동조합 언니의 텃밭이거든요. 아, 네, 협동조합. 그래서 이제 일단 여성이 회원이고요. 네네. 자, 무제처제 무가온 의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농업이 갖는 여성성, 즉 농업의 생산과 돌봄 나눔의 전 과정이 흙과 물 등 자연 생태계와 공존하기 위함이고요. 네. 가급적이면 개별 생산보다 생산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멤버들이 이제 여성 농민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네. 예, 여성 농민 회원들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농업 문제를 개별적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사회적인 시각을 통해서 같이 풀어나가는 입장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사람 혹은 생산자의 뭐 이익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공동체적인 문제. 지금 사실 네네. 농촌 소멸, 뭐 지방 소멸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좀 활성화되면 뭔가 이런 부분들에도 새로운 기회로도 보일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기회요? 네네. 농촌에도 네. 이런 새로운 이제 뭐랄까요?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텃밭이라든지 새로운 대안적인 그런 가치가 생겨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나도 텃밭이 있는데 좀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여성 농민님의 먼저 가능 조금 전 말씀드렸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네. 우선 이제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이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아, 네. 네. 여성 농민이어야 하고 여성 농민. 여성 농민의 지역에 있는 여성 농민회에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좀 해야 되고요. 여성 농민회 회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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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어야 되고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 생산 원칙 있잖아요. 무제스제 무가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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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생산자이면 저희들 여성 농민 언제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아, 네. 자, 여성 농민이어야 하고요. 여성 농민회에 먼저 가입을 하셔서 활동도 참여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자연과 또 생태를 교란시키지 않는 그런 생산 원칙도 지켜야 된다. 아, 저는 아저씨인데요. 언니가 돼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소비자로 참석하시면 되겠네요. 예, 건강에도 좋을 테니까요. 소비자로 참여하겠습니다. 네네. 제철 꾸러미 사업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한번 소개해 봐 주시죠. 제철 꾸러미는요. 소비자 집으로 이제 여성 농민들이 이제 생산한 이제 물품들을 네. 주 1회 월 4회 소비자님께 네. 정기적으로 이제 제철 농산물을 택배로 보내는 것을 말하고요. 네. 예. 회비 낸 걸 갖다 여성 농민들한테 이제 지원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제철 꾸러미에는 이제 여성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인데요. 그중 다 네. 토종 농산물을 개항하고 있습니다. 네. 로컬 문화도 있고요. 가까운 곳에서 네. 직접 정성 들여서 산업적으로 혹은 농약 이런 것들 조금 덜 쓰면서 만든 것들이 훨씬 이로울 것 같아요. 지금 협동조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그 이름 얘기하시면서 네. 그러면은 생산자들한테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뭐랄까요 이익 배분이 되거나 또 회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아까 전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이제 출자금을 1회에 한해서 받고 있고요. 예, 만약에 하시다가 탈퇴하시면 출자금 돌려주는 방식이고요. 네. 회비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소비자들이 제철 꾸러미 회원이 되려면 한 달에 12만 원 정도 회비를 내거든요. 네. 그러면 주 1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 4회를 보내는데 여성 농민들이 생산한 물품들을 보내면서 거기서 다른 소요 비용이 있습니다. 택배비, 네. 또 이제 보장제, 같은 비용을 제하고요. 네. 골고루 이제 여성 농민들이 가격을 자기가 정하거든요. 아, 네. 네, 그렇게 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본인들이 스스로 가격을 정한다는 것도 좀 특이하고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자, 이 온라인으로 지금 주문하고 배송하잖아요. 많은 소비자분들도 회비를 내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채소다 보니까 텃밭에서 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품질 같은 것들이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 저희들이 약품에도 문제가 됐듯이 그 택배사에 파업을 해놓아서 여성 농민들이 배송 사고도 좀 있었고요. 네네. 네, 지역을 이제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럼 다시 이제 재발송하거나 하고, 가다가 이제 파손이나 이제 변질되는 물품들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연락이 옵니다. 네. 네, 오면 저희들이 이제 반품하거나 교환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다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생산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비료라든지 네. 화학 비료, 농약, 제초제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결국 유기농 인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유기농 인증은 개별 저희들 생산자 중에서 유기농 인증 받은 농가들도 많이 있어요. 네. 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소금의 텃밭이다 보니까. 네네. 유기농 인증이나 이런 게 좀 까다롭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니 텃밭 자체에서 사과 사과 인증제를 네.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생산자들을 찾아가면서 점검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은혜 텃밭에서 인증을 하기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절차를 간소화하고 왜냐하면은 아주 믿고 서로 말 그대로 어머니 할머니가 텃밭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채소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좀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들 더 계획하고 계시나요? 앞으로 사업은 저희들이 더 많은 일하시는 중인가 봐요. 네. 네네.
더 많은 여성 농민들이 이제 우리 계획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더 많은 소비자들이 또 우리와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많은 여성 농민들이 네. 농업 생산에서 권리가 보장되고 또 네.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네. 신속 가능한 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하고요. 네. 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 하는 푸드 플랜 있잖아요. 네네. 푸드 플랜에 우리 이제 먹거리 체계에 우리 여성 농민들이 많이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식물들은 발소리를 듣고 큰다 농민의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똑같은 네. 발소리를 내는 여성 농민의 권리 또 여러 가지 가치도 다시 조명받았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지금 어디 지역에 계시는 거죠? 저희는 경남 창녕 명산에 있습니다. 아, 창녕에 계시는군요. 네, 우포늪이 유명한 자 저희 유튜브 꾸미님께서 사투리라 네. 잘 안 들리지만 정말 귀 쫑긋하고 듣게 되는 좋은 이야기입니다라고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하시는 일이 잘 되도록 저희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렸습니까? 네, 잘 들렸습니다. 자, 저 네, 관심 네, 있는 분들 네, 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언니네 텃밭 박정옥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